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태국에서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한 척에 건조 계약이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태국 국영 석유회사 PTT가 84,000큐빅미터급 규모의 초대형 LPG 운반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박 건조사로 현대중공업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박은 석유연료와 LPG를 모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건조된다고 합니다. 신조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동급의 선박이 910억 원대 거래된 바 있어 9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선박 운용 선조사로는 한국의 KSS 해운과 일본 EOC, 싱가포르 BMLPG 등 3개 해운사가 입찰 자격을 얻고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PTT는 해당 선박을 10년 장기 용선 방식으로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PTT가 LPG 운반선 신조 발주에서 현대중공업을 언급하는 이유는 LPG 운반선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조각을 나타내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대형 가스 운반선급의 대형 LPG 운반선은 현대중공업이, 25에서 45K급 중형 LPG 운반선은 현대미포조선이 소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소재선사로부터 4만 큐빅미터급 중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한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영국선사 유니온 마리타임으로부터 91,000큐빅미터급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도척 건조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인도 기한은 2022년 1분기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KSS 해운과 84,000큐빅미터급 초대형 LPG선 한척 총 910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5월 LPG 운반선을 세척 수주한 데 이어 지난 9월 말 아프리카 선주와 LPG 운반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LPG 선박 시장도 시장 지배력이 높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수주 장악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